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재료로 만드는 조선시대 수제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에는 곡물이 빠질 수 없습니다. 곡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하며 가루로 재분하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의 기술적 진보를 반영합니다. 이는 또한 다양한 요리법과 전통적인 레시피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곡물가루를 이용한 음식은 각 지역과 문화마다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특정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기발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요리법, 즉 레시피는 할머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이는 문화의 연속성과 발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회적 의미도 알아보면 곡물가루로 만든 음식은 종교적, 사회적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떡과 같은 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음식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물 가루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지능, 창의성,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적 발전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곡물 요리인데요. 수제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밀가루나 메밀가루, 보리가루 등의 곡물 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전통적인 한국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찢어서 끓는 육수에 넣고 끓여 완성합니다. 단 만드는 법이 간단해 보여도 멸치 육수나 소고기 육수에 반죽을 바로 뜯어 넣는 조리법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령 반죽이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익는 시간이 달라 먹을 때 식감이 나빠지는 거죠. 또 반죽에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다면 국물이 걸쭉해지며 익거나 맛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을 나타내는 한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로 올라가고 송나라 때 사신인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도 국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국수의 조상격인 수제비는 6세기 무렵인 부귀 때 가사협의 재민요술의 곡물가루로 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바로 불탁 수제비를 말하는 것이며 반죽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떡은 쌀로 만들고 밀가루로는 수제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면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된 시기는 대략 7세기 당나라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수제비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며 고려와 조선시대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제비는 추수가 끝난 쌀로 가루를 내어 만든 운두병이 있었습니다. 보릿겨로 만든 맥강, 도토리로 만들면 상실 운두병이라 불렸고 메밀로 만든 교맥 운두병이 있었습니다. 1924년에 출간된 조리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 운두병의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리법에 따르면 좋은 밀가루에 다진 고기와 파, 장, 기름, 후춧가루 등을 넣어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곡물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능 창의성,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문화적 발전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제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요리 방법을 잘 보여주는 음식으로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메밀 등의 곡물 가루는 단순히 음식 재료를 넘어 우리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물 가루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